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리그2 2024 31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낙동강 더비 도말씀의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아이파크의 선발 라인업 황병근 골키퍼, 수비 라인은 김희승, 이한도 돌아왔고요. 이동수, 윗선에는 김윤성, 라마스, 이승기, 강지훈. 최전방에는 임민혁, 이준호, 패신 선수가 먼저 나오는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발 라인업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패신 선수와 이제 이한도 선수가 돌아왔고요. 거기에 지금 좌우 측면에 김윤성, 강기훈 선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했는데 사실 측면 쪽 자원에 대한 부분이 약점이었기도 해요. 자, 이 마스는 경남입니다. 김민준 골키퍼, 수비 라인은 김영진, 한용수, 이찬욱, 김진래, 송웅민, 이강희, 박원재. 최전방에는 사라이바, 설현진, 도동현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는 4-4-2, 4-4-1을 썼는데 오늘은 또 3-4-3의 형태고요. 선발 라인업도 대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경기에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 특히 전방 공격수 도동현, 설현진 선수를 오늘 또 선발로 내놨거든요. 예. 자, 빠른 크로스. 수비 헤더. 다시 한번 중앙 쪽에서 멀리 굴러나갔습니다. 아, 이건 경고 나오겠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 첫 옐로우 카드. 한용수 선수 일단 경고를 받습니다. 임민혁 선수가 끌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리 쪽은 걸었네요. 오늘은 이제 이준호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은 언제는 남아스 선수가 서기도 했고 뭐 이렇게 자꾸 바꾸고 갔었는데. 네. 자, 이거 자 중거리 슈팅 카운트가 되면서 방향 살짝 왼쪽이었습니다. 강재훈. 자, 아, 여기서 중도 파울 아닙니다. 파울 아니에요. 사라이바. 자, 사라이바 선택 오른쪽으로. 박스 오른쪽. 한번 치면서 오른발 슛. 오! 오! 위험했습니다. 부산. 네. 지금 자책골 될 뻔했어요. 예. 네. 크로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걷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예. 네. 자, 지금도 좋은 움직임. 들어서고 있는 경남입니다. 서현진 선수가 자, 좋아요. 사라이바. 사라이바. 아, 이 패스가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다시 김진래. 사라이바. 워터 패스. 김진래. 크로스. 바운드 볼. 아, 골대 앞에서 골라인 아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병근 골키퍼와 경합하는 과정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 볼을 좋은 각도로 보내기는 좀 쉽지 않았어 보였네요. 네. 어. 공을 주려고 하는 곳에는 경남의 선수들이 대부분 포진이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경남이요. 예. 아, 이거 패신이고요. 박스 안쪽 한번 밀면서 더 들어갑니다. 부산. 에이. 여기서 여러 명의 선수가 겹치면서 일단 부산의 코너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이동수 선수가 이제 수비였는데 어느 틈엔가 저 깊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다시 크로스 떨어집니다. 아, 라마스 왼발. 라마스 왼발 밀어주고. 자, 이동수. 마사주. 이동수. 부산합니다. 부산. 예. 이동수 선수는 잘했어요.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준호 선수가 저걸 예측하고 좀 뛰어들어갔었으면 참 좋은 장면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네. 그 예측이 좀 안 됐네요. 자, 뛰는 걸 봤거든요. 이거는 붙잡았는데요. 자, 한용수가 그렇죠. 지금 경고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은 이제 자, 아, 예. 이게 변수가 되네요. 한용수 경고 있습니다. 아, 퇴장입니다. 한용수 전반전 35분의 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골의 흐르는 속도를 이용을 잘했어요. 네. 거기에 지금 한용수 선수가 속고 말았는데 지금은 붙잡지 않으면 지금 이준호 선수가 골키퍼하고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예. 네. 아, 이게 변수가 됐네요. 지금 최후방 수비의 핵심인 한용수 선수를 지금 경남이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오늘 경기 역시 남은 시간 꽤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간 이시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잘 치는 거 합니다. 네, 자, 빠르게 40m 세도. 자, 지금 경남. 숫자가 같아졌어요. 자 이거 진입하면서 걸렸어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날아갑니다. 경남. 아, 이거는 넣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경남은요 이런 상황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현진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정확하게 보고 컷백을 했는데 아, 저걸 정확하게 임팩트를 못했네요. 자, 패신. 자, 띄웠습니다. 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 부산의 선취골입니다. 자, 지금 이준호 선수가 정말 이게 이준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에 이제 두 골 되는데. 네. 자, 지난 라운드에는 지금 음나파가 터져 주더니 오늘은 또 이준호 선수가
하나 터트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의 이준호의 선제골.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보실까요? 이제 패신 선수가 워낙 정확한 그야말로 뭐 자로 잰 듯한 그런 크로스를 올려줬고 또 뛰어들어간 타이밍이 이준호 선수가 워낙 좋았거든요. 예. 자, 아직까지는 경남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자, 볼을 다시 뺏겼어요. 한번 임민혁한테 임민혁 오른발! 또 김호준 형님입니다. 이번에 낚아챘던 김민준 가운데로 라마스 왼발 라마스. 잡아야 돼요. 자, 왼발 깔아서 박수한 쪽을 투입. 자, 패신 걸렸습니다. 패신! 아, 들어! 야, 자, 이게 골이 아니군요. 자, 패신. 야, 굴절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골대 안쪽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반대편 길게 넘겼습니다. 임민영의 패스. 자, 저기서 1대1 되면 위험합니다. 누구 하나 더 보완이 돼야 되는데 라마스 왼발 걸리고 슈팅. 오우. 살짝 또 서나갔습니다. 패신에 이어서 왼발을 허락했는데 저 공간은 이 라마스 선수가 워낙 좋아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네. 문나파 선수가 조금 더 위협적으로 느낄 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자, 이거 자, 넘어오는데요. 뒤쪽 헤더. 문나파. 네. 자, 머리에 닿긴 했습니다만 골대 옆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신. 자, 벗겨내면서 경남 파고듭니다. 강렬하게, 좋은 기회. 강렬하게 슛. 아하, 방향이 아쉽습니다. 경남의 코너킥. 자, 이제 정지된 장면. 자, 세트피스. 그렇죠. 헤더. 와, 골대. 황병문 선수 손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흥민 선수가 저런 헤더로 득점의 기회를 그렇게 잘 잡는 선수는 아닌데. 네. 예. 조금만 옆으로 조금 오히려 좀 빗맞았으면 그게 들어갈 뻔했어요. 자,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박원재. 자,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성 선수하고 차현진 선수가 붙어서 야, 유니폼 사기가 찢어졌군요. 그러니까 체류 지시면 선수들 간에 격렬한 건 뭐 좋지만 파울성 있는 그런 그런 격렬함은 안 된다. 이제 말로 구두로 위를 줬는데 손으로 잡아당겼네. 경남은 조금 견디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지금 크로스 음나파 넘어지면서 자 음나파에게도 임민혁 선수 다리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음나파 선수가 그래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짧게 네. 라마스에게 잘 들어갔어요. 넘기면서 자, 음나파 자 띄웠습니다. 반대편 김윤성. 아, 김윤성 이거... 다시 잡아놓고 UA 쪽으로 주고 UA는 들어갑니다. 걸렸어요. 아~ 이 슈팅도 뜨고 말았습니다. 자, 경남의 선수 교체 박원재, 도동현 그리고 설현진 선수가 나오고요. 우주성, 폰세카, 아라볼리 선수가 들어갑니다. 좀 두들겨 보는 거예요. 예. 이걸 모음 쪽으로 골 더 넣겠다. 제가 봤을 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기회가 나면 넣는 거고. 자, 이거 네. 아, 열렸습니다. 골! 와, 골키퍼! 막았습니다. 막고 나갔습니다. 강지훈 선수의 판단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음나파 선수에게 한 번 더 넘겨줬으면 완벽하게 후리하게 놓여 있었잖아요. 예, 예. 아, 각이 조금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 짧게 스로인. 이상준. 자, 뒷발로 내줄 때 한번 걸렸고요. 경남이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걸리나요? 그렇죠. 여기서 빠. 아. 자, 임민영 오른발. 아~ 또 빗나가네요. 이거를 한 번에 갔어요, 임민영. 아~ 대단합니다. 오른발 슈팅이 계속 빗나갔어요. 한 번은 정말 꽂혀야 되는데 우주성 들어갑니다. 우주성. 아, 연결이 안 되는데요. 무세카 태클에 걸리고 앗고 나갔습니다. 네. 수비 성공입니다. 와, 김윤서 퍼포먼스 좋은데요. 야, 부산 팬들을 아주 흥분시키고 있어요. 네. 다시 앞으로 정면 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고 나오다가 두 선수가 살짝 겹쳤는데요. 아, 그대로 갑니다. 네. 네, 그대로 가요. 파울 자, 아닙니다. 자, 다시 유해 오른발 슛! 유해. 자, 전방 압박하면 후방의 미들들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저기서 붙어요, 붙어요. 그렇죠. 압박 잘했어요. 자, 기회입니다. 푸세카, 푸세카 밀어주고 우주성 들어갑니다. 우주성의 극장 동점골입니다. 정말
베테랑다운 정말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줬어요. 순간적으로 압박해서 전방의 숫자를 늘리고 후방의 숫자를 줄인 게 지금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방에서의 강한 블록이 결국은 우주성 선수에게 걸리게끔 만들었네요. 지금요 경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성공적인 거예요. 아, 지금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우나파에게 띄워서 결정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열렸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김윤석 크로스! 왕주로 들어가자마자 김윤성이 잘 세워놓고 왼발 크로스 앞쪽이었는데 넘어지면서 황준의 머리. 그렇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31라운드 정규 시즌 마지막 낙동강 더비 최종 스코어 1대1로 양 팀이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습니다.